안녕하세요. 애틀랜타 한국 엄마의 틀맘입니다. 여기는 잔센클립 파크라고요. 저희 동네에서 아주 가까운 차타노치 강이 흐르는 파크에 와 있습니다. 제가 오늘부터 만보 걷기를 해야 되겠다. 세 가지 운동 중에 하나 만보 걷기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또 마침 저희 아들이 공원에 가겠다고 해서 사실은 아들을 감시할 겸 따라 나와서 걷고 있는데요. 만보는커녕 지금 한 1000보 걷고 나니까 지쳐가지고 막 어지러워요. 소화도 안 되고. 그래서 아들이 지금 뭐 하나 살짝 감시 나왔습니다. 아들은 저기 친구 두 명하고 그 친구의 여자친구와 함께 낚시를 한다고 하는데 물고기가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기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고 있는데요. 다 큰 대학생 아들을 감시하러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. 지금 이 때가 때인 만큼 우리 아들이 제가 와서 사진 찍는 걸 보는지 여기를 쳐다보고 있네요. 좀 미안하네. 때가 때인 만큼 지금 좀 어려운 시기예요. 애틀랜타 도심에서 지금 며칠째 데모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9시부터는 통행금지예요. 그 다음날 아침까지. 그런데 우리 또 이 대학생 아들이 거기 가고 싶어 하잖아요. 억울하게 죽은 거는 저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 데모하는 것도 다 이해를 하지만 밤늦게 그렇게 또 위험하게 하는 거는 부모로서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아들이 안 가겠다라는 다짐을 하고도 제가 사실은 못 믿고 이렇게 따라 나와서 자연을 즐긴다는 핑계 하에 만보 걷기 운동을 하겠다는 핑계 하에 아들을 열심히 감시하고 있습니다. 정말 잘 사는 미국에서 또 정말 선진국 미국에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. 한국은 그동안 데모 문화가 많이 있었고 저도 대학 다닐 때 했지만 또 단일 민족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단일 민족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평화로운 시위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여기는 다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고 또 그 억누름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이 서로 달라요. 그래서 그거를 표출하는 방법도 다르고 사실은 그래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요. 저희 아들이 그 데모 행렬에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하면서도 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. 차에서 물이 너무너무 깨끗해요. 정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. 그리고 사람도 많아서 겁나기도 하고요. 저희는 한 6, 7년 전 애들 어렸을 때 자주 와서 저희도 여기서 낚시하고 물놀이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시아는 솔직히 거의 없고 대부분 멕시칸? 들이 많이 있네요. 여기 차타우치강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물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을 피해서 걷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저 산속으로 들어가든가 해야지. 물가 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아들이 낚시를 끝내고 저기서 친구들하고 떠들고 있고요.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바베큐도 해먹고 음식도 먹고 정말 너무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더 걱정스러워요. 이게 도대체 뭔가 싶기도 하고 집에만 있었던 저희는 왠지 바보가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. 강가에서 한 블럭 위에 걸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이렇게 사실은 놀이터, 저쪽 뒤가 놀이터고요. 지금 잠깐 사람들 없어서 마스크를 좀 뺐어요. 너무 답답해가지고 햇빛 때문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아서도 마스크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제가 걷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요. 좀 더 많이 걸으려고요. 아들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사이에 이 만보 걷기는
하루에 한 2000보 걷기는 해도 만보 걷기, 2만보 걷기는 정말 한 번에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. 다 큰 대학생 아들을 감시하러 따라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때가 때가 아닌 만큼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. 이 바이러스로부터 나의 가족을 지키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요. 또 이러한 그 상황은 이해를 하지만 네 하지만 밤이 되면 정말 폭동처럼 불이 나고 네 서로 싸우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들을 지켜야 하는 엄마의 마음 네 여기서 놀다가 그 밤에 혹시라도 애틀랜타 쪽으로 가버릴까봐 아들을 믿고 약속을 했지만 안 가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이 안 놓여서 네 운동도 할 겸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 자연, 자연이 참 좋죠. 다리도 예쁘고, 네, 물도 좋고, 너무너무 좋아요, 자연. 뭐 얼굴 좀 타면 어떻겠어요. 그냥, 네, 햇빛 쬐고, 공기 들이마시고,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, 저도. 마스크 쓰고 있었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요. 네, 운동하다가 질식해 죽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사람들 없는 길은 겁이 많아가지고 못 걸어요. 제가 되게 겁쟁이거든요. 중간중간 사람들이 있긴 하네요. 네. 애틀랜타가 정말 살기 좋아요. 자연도 많고, 조금만 나가면 또 한인타운에 굉장히 큰 대도시처럼 큰 한인타운들도 많고 또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15분 저희 집에서 15분만 나오면 이렇게 강과 산과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. 그런데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. 이래저래 어쨌든 좀 더 자연을 즐기고 네 걱정할 건 이따 또 밀어놓고 걱정을 하고요.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. 걱정도 하고 즐길 건 즐기고 그래야죠. 아 정말 바베큐 냄새 배고프네. 저기는 뭐 먹고 캠핑하는 곳인데 closed라고 써있네요. 저기 앉아서 뭐 먹는 거는 금지된 것 같아요. 여기 아주 오랜만에 왔더니 화장실은 다 리노베이션이 되어 있네요. 예전에 되게 지저분했었는데 아주 깨끗하게 화장실이 다 고쳐져 있어요. 아이들 놀이터에서 못 놀게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놨네. 잔스브릿지 파크. 진짜 한 6년 만에 온 것 같아요. 6년 만에. 6년도 넘는가 보다. 와우.